안녕하세요. 예보분석관 김영준입니다. 제가 예보브리핑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동서 간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동과 서의 기온차가 크겠다입니다. 저희 예보관들은 이벤트가 익숙하지만 도대체 동과 서가 어디냐? 기온차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동과 서의 기온차를 느껴보고 강원도 예보 전문가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흔히 동서 기온차를 이야기할 때 기준은 바로 우리나라의 등줄기, 척추라고 부르는 태백산맥입니다. 대관령을 경계로 령의 서쪽은 영서, 령의 동쪽은 영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서쪽에서 산맥을 타고 올라갈 때는 기울기가 그나마 완만하지만 산맥의 정상을 지나 동해안을 내려갈 때는 직선거리가 20km 정도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특징입니다. 강원도로 가기 위해 영동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영서 지역인 원주, 고지대인 대관령, 영동 지역인 강릉에 멈춰 기온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출발 당시 기온은 25도 내외로 크게 덥지 않았지만 햇볕이 강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먼저 원주 문막 휴게소에 정차하였습니다. 정확한 관측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서 지역 간 상대적인 기온 비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온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원주 문막 휴게소입니다. 제가 여기 기온을 직접 재보고 싶어서 제 책상에 있는 온도계를 가지고 와서 여기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벌써 36도인데요. 고속도로 주변이고 햇볕이 강한 것을 조금 감안은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기온이 너무 높게 나와 당황했습니다. 공식적인 관측 장비는 대부분 잔디밭 위에 있고 주변에 장애 요소가 없는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생활 기온과 차이가 클 수 있음을 꼭 참고 바랍니다. 저희는 정확한 기온값은 자막으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고개를 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관령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관측 지점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중간 엄청난 소나기 구름이 눈앞에 발달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표 기온이 높고 고도가 높아지는 만큼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쉽게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에 우박까지 뚫고 산 정상을 향했습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입니다. 해발 고도가 약 800m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현재 여기 기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0도 정도 기온으로 아까 전에 관측했던 기온이랑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반팔을 입고 있는데 꽤나 쌀쌀함까지 느껴지는 기온입니다. 역시 대관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으로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면서 햇볕이 잘 들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차가운 돌풍이 불어 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고개에 오르니 산맥의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확연히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시면 맑은 하늘 그리고 비구름이 있는 영역 굉장히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매우 찬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높은 지대인 산악의 영향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나타나고 내리고 사라지고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대기가 시간을 뒤로하고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영동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강릉에서 유명한 경포호수가 보이는데요. 이 호수의 찬바람에 의해서 서쪽 지역보다는 상당히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져온 기온계로 한번 기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5시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아까 원주 서쪽에 30도가 훌쩍 넘던 기온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기온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 영서와 정상, 영동 지역의 기온을 체험해 보며 이동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기상 관측 기온 값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6일 원주 도착 시간인 오후 2시 기준 원주 문막은 28.4도, 강릉 경포는 22.1도로 동쪽이 확실히 낮았습니다. 또한 강릉 도착 시간인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도 원주 문막은 29.1도,
강릉 경포 24.3도로 영동 지역이 영서 지역보다 5에서 6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원 영서와 영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팬 현상에 있습니다. 팬 현상은 바람이 산을 넘으면 고온 건조해져 산 반대편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풍이어도 북동풍이냐 남동풍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 전문 예보관을 만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북동풍이 불 때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차고 와 수변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남동풍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날씨는 조금 더 좋아지고 기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 북동이 들어왔다면 지금 해수면 온도가 19도 되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와 비슷하게 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어제 같은 게 남동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사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27도였지만 뭐 춘천은 31도 좀 나타나면서 영서와 영동이 한 4, 5도 정도 차이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서풍이 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강원도에 다녀오고 며칠 후엔 서풍이 불어 강원 영동이 영서보다 기온이 높았고 강릉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풍이냐 서풍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아주 서풍이 불 때는 서쪽에서 그 구름이 들어오다가 풍하층인 그 영동으로 넘어가면서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수는 약해지고 기온도 올라가는데, 동풍이 불 경우에는 그 동풍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그 비가 내리는 지역이 해안이냐 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강원 영서와 영동이 날씨가 확연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영동 지방의 예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는 기상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강원도 예보 전문가를 만난 김에 강원도 예보에서 가장 주안점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같은 강원도 아니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좀 그런 세기에 따라서 현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좀 예보하면서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동풍이 좀 들어오면서 강원 동해안은 좀 뭐 물론 열대야나 이런 것도 나타나긴 했지만 좀 선선한 낮 동안에 선선하기도 했는데,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어가면서 홍천이 41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적도 있을 만큼 강원도가 꼭 추운 곳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세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백산맥이 이제 북서에서 남동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동풍일 경우는 이제 바로 상승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동해안뿐만 아니라 산지에도 상당히 많은 강수를 기록한 경우가 많고, 남동일 때 여름철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남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고온 나습한 기류가 들어가면서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폭발적으로 대류성 강수가 발달하면서 지형 영향을 받는 뭐 북부 산지라든가 북부 동해안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수렴대가 걸리면 시간당 90mm 이상 이렇게 많은 강수가 내리면서 예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마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도전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강원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상반된 날씨 특성을 모두 담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올수록 강원도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람을 느끼고 날씨의 변화를 이해하면 더욱 흥미로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앱TV였습니다.